네, 지금부터 스케치업 솔리드 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솔리드 툴은 뷰의 툴바에 가시면 도구모음 옵션에서 솔리드 툴즈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비어 있는 부분 이런 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솔리드 툴즈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요 버튼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모양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에다가 이 버튼의 숫자에 맞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해보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솔리드 툴즈를 켰을 때맨 처음에 아우터 쉘, 이거는 예, 솔리드 툴즈의 유니온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 모양이랑 같이 이 순서랑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하고 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 얘 형태하고 이 밑에 있는 얘하고 형태가 안쪽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둘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르쉘을 먼저 한번 명령을 줄 건데 얘는 이제 버튼을 눌러 보시면 먼저 누르면 얘가 이제 숫자가 표시돼요. 아무래도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 클릭하시고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그리고 나서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토로 돌아가죠. 자, 얘가 합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내부의 모양을 이제 봐야 돼서 키보드에 K 버튼 누르시면 엑스레이 버튼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안에 이렇게 내부가 좀 살짝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뷰에서 엑스레이로 보시려면 잠시만요. 여기서 잠깐만. 네,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 보면 카메라가 아니고 스타일에서 지금 이제 형태 엑스레이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좀 전에 봤던 건 이제 백 엣지라고 해가지고 뒷면에 있는 라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직접 보이게 되는 건데 일단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가 안쪽이 이렇게 이제 안쪽이 다 채워졌어요. 지금 보시면 안쪽에 내부에 구멍이 원래 여기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채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얘랑 얘도 한번 해볼게요. 비교가 되니까 일단 쏙 놓고 자 여기서 아우러 쉘이 얘고 유니온이 얘였잖아요. 자 유니온도 역시 얘하고 클릭 한번 하시고 얘하고 그리고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다시 돌아가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 안쪽에 지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엑스레이로 보셔도 안쪽에 빈 공간이 있죠. 얘는 없는데,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간단합니다. 요거는 지금 인터섹트 교차점이죠. 그래서 뭐다 선택하시고 얘를 눌러도 이렇게 교차만 되는 부분이 나오죠. 네, 교차점. 그리고 또 요거 서브 트랙트는 빼는 건데요. 자, 빼는 거는 클릭하시고 첫 번째 게 빠져요. 두 번째 건 남고, 그치, 두 번째 건 남았죠. 아까 요렇게 돼 있던 게 빠져버렸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건 이제 트림이죠. 트림하고 스플릿. 트림하고 스플릿은 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클릭하시고 얘 클릭하고 1번, 이거 클릭하고 2번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얘는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그이 덩어리에 의해서 빠져서 잘려버렸죠. 이게 옆에 있는 얘로 본다면 서브 트랙에서 빼서 얘가 지워진 격이고 얘는 지워지지 않고 남았어요. 그래서 남아서 이거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스플릿이죠. 그래서 얘 클릭하고 얘하고 얘하고 하고 엔터. 됐으면 이제 보시면 얘도 이렇게 됐고 교차점은 교차점대로 있고 네, 남아있는 거 있죠. 그래서 세 덩어리로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얘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얘가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인데 제가 네, 이렇게 그룹 하시고 얘하고 복사해서 얘를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빼볼게요. 그러니까 서브트랙트로 빼볼게요. 그럼 얘 먼저 어떻게 하죠? 서브트랙트 클릭하고 얘가 없어질 잘라서 없어질 거니까 얘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지금 막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서브트랙트 얘가 빠지고 얘가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우리가 그물 그냥 상식적으로 뭐 어떤 덩어리랑 덩어리 두 개를 합치면 유니온이 맞아요. 유니온이 맞고 아우러실 같은 경우는 합쳐졌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외부에서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되죠. 얘는 보여요. 얘는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안쪽이 보이지만 얘는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컨트롤 Z로 돌아갔습니다. 안에 있는 게안 보이죠.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요. 그안 보이는 부분을 그냥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보일 일이 없으니까 없애주는 게 낫죠, 사실은. 이거보다 아주 복잡한 뭐 유체들 같은 경우 안에 찌꺼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온 합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유니온을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합치는 거 말고 아주 복잡하고 뭐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유기적인 형태들. 그런 거를 그냥 합쳤을 때 내부에 찌꺼기들이 남게 안 하려면 아우러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리드 툴즈 한번 알아봤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를 깜빡하고 설명 안 해드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 솔리드 툴즈가 되려면 두 개가 그룹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랑 자 다른 하나가 이거 제가 그냥 다시 그릴게요. 제가 원기둥으로 그릴게요. 원기둥으로 그려보면 얘도 그룹이어야 해요. 그룹이어야 해서 두 개가 합쳐져야 이렇게 된 상태의 오브젝트들만이 솔리드 툴즈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터섹트 얘하고 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가 익스플로드 됐다. 그러면 솔리드 툴즈하고 선택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데 좀 깜빡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솔리드 툴즈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 다 들으셨고 그런데 이제 원리를 한번 이 솔리드 툴즈의 원리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것도 뭐 오래 할건 아니고요.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원래 이런 형태들을 만들면 이제 그룹으로 만들게 돼 있죠. 자, 근데 그룹으로 만들고 얘하고 얘를 어떻게든 자, 교차시켜 봤어요. 교차시켜 봤는데 딱 보면 여기 라인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솔리드 툴즈를 통해서 합친 건다 라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케치업의 기초
그 기본은 라인이 생기면 그게 면이 나눠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라인이 없다는 건 결국은 이 두덩어리가 여기에서 라인 그 면이 그 나눠지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근데 얘가 꼭그 이렇게 그룹 상태로 겹쳐놓아서 그런 건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익스플로드를 한 다음에 자 얘를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자 어떻게 겹칠 거냐면 자 이렇게 바로 겹치면 나눠지니까 제가 요거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자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 이제 겹쳐 죠? 근데 안 나눠지죠, 얘도. 얘도 안 나눠져요. 얘도 안 나눠져서 얘는 이대로 네, 세번 트리플 클릭을 해도 선택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딱 면하고 접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은 라인이 생기지만 또 여기는 또 라인이 안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형태들이 애매하게 겹쳐지는 경우들, 예,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뭐 이러다 보면 뭐 터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얘는 왜 라인이 생겼고 뭐 얘는 왜 라인이 생겼고 얘는 라인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건 사실 알 수도 없고 네, 어차피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솔리드 툴즈의 원리는 결국은 얘하고 얘가 둘이 교차되는 지점을 구해서 서로를 그 기준으로 빼주거나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원래 솔리드 툴즈라는 게그 단축화된 명령이죠. 그러니까 면을 다 자르는 과정이 이미 앞에 있고 그 과정에서 기준을 통해서 빼고 더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냥 빠르게 컴퓨터가 알아서 싹 진행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두는 것만 예,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얘하고 얘를 네, 익스플로드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익스플로드를 안한 것. 과한 것으로 구분해 볼게요. 익스플로드 한번 해 볼게요. 익스플로드 한번 하면 아까랑 똑같죠. 얘랑은 절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면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추가로 트리플 클릭 두번 해서 쉬프트 버튼 눌러 가면서 양쪽을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인터섹트 페이스를 클릭하시고 with selection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끼리 intersect face를 해주시면 라인이 쭉쭉쭉 그어질 거예요. 네, 라인이 이렇게 되면 더블 클릭을 막 해보시면 예, 네, 다 붙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서브트랙트처럼 얘가 빠지도록 얘를 지워볼게요. 자, 지우개 버튼, 키보드 단축키 2죠. 이 지우개 버튼으로 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우면, 네, 지웠어요. 지웠죠? 여기 남죠? 그럼 얘도 지워요. 이렇게. 지웠더니, 서브트랙트로 빠진 것처럼, 얘하고 얘가 서브트랙트로, 네,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요거, 자, 클릭하면 이제 빠지죠? 자, 얘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면만 뒤집어져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서브트랙트로 한 면에서는 자동으로 얘를 이제 플립 시켜주는 거죠. 리버스 페이스를. 그래서 얘하고 선택하고 리버스 페이스까지 해주면 얘와 얘는 이제 동일한 거죠. 예, 그룹만 해준다면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섹트 페이스라는 게 있다는 거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룹하고 그룹 상태에 있는 인터섹트 케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with selection 역시 해주시면 자, 보시면 얘가 당연히 그룹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터섹트 페이스에 의한 명령은 라인만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한번 얘를 움직여 볼게요. 얘를 움직이고 또 밑에 있는 애도 움직이고 라인만 생성이 됐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한번 생각해 놓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얘가 익스플로드 된 상태에서 두 개의 인터섹트 페이스가 생기면서 라인이 생겼죠. 그러면서 면을 나눠준 거죠. 결국은 인터섹트 페이스에 의한 라인 생성, 라인으로 의한 면 나누기, 그렇게 과정이 지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면 지우고 지우고 뒤집힌 면만 바꿔주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명령들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린 죄송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용어죠. 불린 말고 솔리드 툴즈로 안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안 되는 작업들은 뭐냐면 주로 솔리드가 아닌 경우죠. 주로 솔리드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솔리드가 아닌 경우에 솔리드가 아닌 경우에 얘가 그룹 상태로 했고요. 자, 보시면 얘가 뭐 그룹 똑같이 그룹인데도 당연히 솔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뭐 익스플로드를 뭐 해서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얘네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뭐 여기 면이 나눠지지 않죠. 이렇게 이럴 때는 다 선택하셔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눌러주시면 라인이 생성되면서 내가 원하는 면을 이렇게 지워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솔리드 툴즈 가지고는 할수 없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솔리드 툴즈와 함께 인터섹트 페이스를 알아두시면 모델링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으로는 모든 그 3D 오브젝트에서 만들어가는 3D는 다 솔리드로 마감이 되도록 그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솔리드 하다 보니까 솔리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보니까 솔리드는 지금 만들었는데요. 이 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이 면이 하나 터져 있다. 이게 솔리드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 파란 면이 보이면 솔리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뻔한 걸뭐 이걸 당연히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게 간혹 이런 일이 이제 솔리드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다차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뭐 지대권 이렇게 면 하나가 톡 터져가지고 저 멀리서 보면 전혀 안 보이는 이런 상태. 이렇게 해서 솔리드 그룹 딱 했는데 이 상태는 솔리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문제가 나오죠.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걸 클릭하고 가져다 대면 아니라고 나오죠. 얘는 1,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안 돼요. 금지 표시가 되는 건 솔리드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솔리드가 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 면을 메꿔 주셔야 돼요. 이 면을 라인을 한번 이렇게 옆에다 딱 커서 이렇게 면을 메꿔 주셔야 이게 이제 솔리드가 되고요. 자, 얘도 솔리드 만들었으니까 얘도 솔리드 만들어야겠죠? 확대해 보셔서 그런데 문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솔리드가 아닌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솔리드 아닌 경우들은 이런 겁니다. 면 안에 새로운 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솔리드가 실행이 되지 않죠. 면 안에 이런 엉뚱한 면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솔리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잘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면 안에 면이 존재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는 솔리드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라인 요거 지워주시고 요거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부 라인들을 보면 이제 여기 지금 라인 남아 있죠? 이 안에 있는 거.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지워 주셔야지 얘가 네, 솔리드가 돼요. 그죠? 얘는 솔리드가 아니고 얘는 솔리드죠.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네, 지우개로 얘 지워 주고 얘 지워 주고 요 점선 헷갈리시죠? 네, 요 점선 지워 주고 네, 요거까지 지워 줘야 네, 얘가 솔리드가 서로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솔리드 개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황이 아마 제일 유력할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면이 터졌다던가 아니면 그 내부에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 같은 것들. 네, 컴퓨터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뭐 우리가 찾지 못하는 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깔끔하게 다시 그리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걸 막 찾으려고 하고 새로 뭐 어떻게 하려고 뭔가 거기서 어떻게 수정을 해보려고 하다 보면 네, 시간이 자꾸 가고요. 오히려 더 네, 더뭐 어떻게 됐다고 해도 깨끗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은 그거죠. 컴퓨터가 갑작스럽게 뭐 멈춘다거나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